수목, 스냅. 아, 수목도 젖히고. 스냅, 수목은 어떤 느낌을 자꾸 들어야 되냐면, 내가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이 셔틀콕을 이렇게 좀 짓 누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스냅, 수목이 잘 작용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팔에 대한 분절점이 활용돼서, 이게 다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따로따로. 분절점을 활용돼서 스냅이 활용이 된 게 아니다. 이게 뭐 짓 눌러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손의 위치를 보면 알죠. 손이 막 내려버리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냅 스트로크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셔틀을 튕겨내고 들어온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 튕겨내고 들어온 느낌. 튕겨내고 중심추로 들어온 느낌이 들어야 된다. 튕겨내고 중심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와도 중심 유지하고, 다시 어떻게? 튕겨내고 들어오고. 뒤쪽에 있어도 튕겨내고 들어오고. 이해 되셨죠?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신경을 써보세요. 근데 요새 할 때 늦어서 밀리게 되니까, 자꾸 이제 또 내리고 싶은 쪽으로. 그러니까 늦어서 밀리게 된다는 게, 동호인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손목이 써지는 게 짧게 써져야 될까요? 손목은 길게 써져야 될까요? 짧게. 왜 짧게 써져야 돼요? 손목을 자꾸 짧게 써야 스윙 타이밍의 리듬을 놓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짧게 썼을까 길게 썼을까? 짧게 쓴 거죠. 손목이 사용되는 게 짧은 거죠. 네. 이거는 긴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요. 짧게 쓴 거죠. 손목은 이미 여기서 다 제 역할을 다 끝낸 거예요. 네. 제 역할을 다 끝내고 다시 리스트 콕, 손목이 다시 코킹되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손목이 사용되는 구간, 여기서부터 이만큼, 네.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반동이 나오는 구간, 손목이 사용되는 구간, 반동이 나오는 거 이렇게 쓴 거죠. 네. 그렇죠? 짧은 거죠. 여기 짧은 거죠. 그래서 동호인분들이 뭐 힙턴하고 바디턴하고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손목을 이렇게 쓰고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뜨려 쓰고 이렇게 해서 타이밍을 맞추면 천천히 오는 볼만 가능한 거예요. 네. 빠른 볼. 네, 그렇죠. 이런 볼들. 이런 볼 못 때려요. 제가 지금도 손목 쓰는 구간이 어때요? 되게? 짧아요. 짧은 거죠. 이런 거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스매시도 결국에는 손목이 써지고 V체킹에 대한 반동이 나오면서 중심축으로 옆구리, 팔꿈치가 옆구리 이 중심축으로 들어오면서 이 반동이 나오는 게 끝이다. 근데 왜 여기까지 들어온다? 여기까지 아래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아래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몸을 사용할 때 이 바디, 하체를 리드하고 이 상체를 리드하고 바디를 사용했을 때 이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손목이 써지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른팔을 리드해서 여기까지 떨어져 버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스윙이 아닌 거죠. 네. 오케이? 오른팔의 역할은 스냅을 사용하고 여기까지의 역할이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지금 몸 힙턴하고 바디턴하고 지금 못 쓰는 상황이잖아. 뭐 이런 상황. 그죠? 네. 그럼 스윙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요. 네. 손목 사용하고 반동 구간 만들고, 중심축으로 들어오는 반동 구간 만들고, V체킹. 똑같은 거죠. 스냅스로. V체킹. 이게 그대로 일로 복사가 똑같이 되는 거죠. 오케이? 손목을 조금만 사용해도, 그래도 이런 반동이 나, 이렇게 뭐, 매가리 없이 나간다든가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손목을 많이 사용하든 조금 사용하든, 조금만 사용해도, 많이 사용해도, 손목이 써지는 구간이 되게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된다. 늘어지면 안 된다. 짧아야 된다. 짧게 사용하고 중심추로 들어오는 V체킹 만들면서 반동. 짧게 사용하고 몸을 쓸 때도 짧게 사용, 길게 사용. 짧게 사용하고 턴되면서 이 반동 구간이 더 길어지는 것 뿐이죠. 매갈이 없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가리 없이 나간다든가 손이 막 내려와 버렸죠. 이러면 안 돼. 짧게 사용하고 되면서 다시 어떻게? 튕겨내고 들어오고 또 튕겨내고 들어오고